홀라 또도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클래식 기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여기 보시는 거는 앞판이고요. 앞에 들어갈 재료고 이거는 스프루스라고 이제 소나무 일종인 나무예요. 이제 이거를 한쪽에 있는 걸 하나씩 붙여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기타 모양을 가지고 연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잘라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 형태가 된 다음에 여기다가 모자이크를 넣을 거예요. 각자가 만드는 모자이크는 이제 기타 제작가가 어떻게 뭐 데코레이션을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겠고 이걸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완성을 하면 짠 이런 문양이 나옵니다. 그 후에 여기는 보이는 콤파스처럼 생긴 이 칼로 이 안쪽 부분을 도려내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구멍이 나오겠죠? 이후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일을 할 건데요. 기타 만드는 제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에 모형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이런 스프루스 바늘로 가지고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렇게 얇은 나무로 디자인을 해서 붙입니다. 이렇게 붙인 나무들을 여기다 넣어서 고정을 시키겠죠. 이제 여기 보시면 약간 다르게 표시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가 제작가들이 원하는 소리를 이쪽에서 표현해내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스페인어에서는 이걸 솔레라라고 하고 모든 제작가들이 스페인 제작 방식을 따르는 제작가들은 이런 방식으로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짠! 이거는 뒷판이에요. 인디언 로즈우드라고 가장 뒷판에서 많이 쓰이는 원목 재료로서 원래 이렇게 두꺼운 나무를 이것도 열심히 끌과 그리고 대패를 이용해서 이렇게 갈아요. 그래서 아직 보면 겉이 울퉁불퉁한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앞판이 있고 옆판이 있어야겠죠? 이거는 로즈우드인데요. 원래는 평평한 나무를 이렇게 이 기계에다가 이렇게 굴려가면서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 후에 여기다가 넣어서 고정을 시켜요. 그 후에 안에다가 이제 받침목들을 열심히 넣어서 이렇게 두 개가 붙여낸 상태가 돼요. 그러면 기타 제작 방식에서 스페인 제작 방식은 약간 달라요. 앞판에 네크를 이렇게 붙여요. 그 후에 옆판을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판을 덮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모양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짠! 지금 이 상태가 됐죠? 앞판, 네크 붙어있고 아까 우리가 봤던 앞판, 그리고 여기 로제트, 옆판, 뒷판 이렇게 이 상태가 되면 이제 거의 기타가 다 완성된 것 같지만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왜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지판 이거는 흑단이라고 에본이라고 해요. 이건 아주 단단하고 견고해서 우리가 계속 집을 때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붙입니다. 그 다음엔 칼로 썰어요. 간격에 맞춰서 썬 다음에 이거는 프레시라고 해요. 이거를 여기다 박아서 지판이 간격 일정 간격으로 해서 소리가 날 수 있게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바인딩이라고 옆판에 지금 보면은 선이 없죠.
예쁘게 하려고 나중에 이것도 데코레이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여기다가 보이죠? 이렇게 굴곡이 있는 거 열로 가해서 데워진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박습니다. 그 후에 이거는 힐이라고 하고 스페인어로는 딱본이라고 하는데 보면 여자들 구두 있죠? 그 부분을 말하는 거고 같은 재질로 된 나무를 여기다 넣어서 나중에 동그란 모형을 낼 거예요. 그 후에 네크를 깎아요. 동그랗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보면 아까 말했던 흑단이 붙어 있고 지금 여기 지금 깎고 있는 거 보이죠? 아직 덜 완성된 여기는 네크 깎아서 둥그렇게 이렇게 완성된 기타를 준비한 줄을 달면 이렇게 되겠죠? 감사합니다. Hasta luego.